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뉴스 퍼레이드 시작하자마자 이 가산동 아파트 인근에서 대형 싱크홀 발생했다. 취재 기자를 연결을 하기도 했는데요. 주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어떻게 보면 꽤 큰 사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꽤 큰 사고인 게요. 예. 오늘 한 새벽 4시 40분 정도에 첫 번째 신고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이게 아파트, 가양동 아파트 단지하고 인근의 공사장 사이의 도로에 한 30m에서 10m 정도의 싱크홀이 생깁니다. 네. 굉장히 큰 규모인 거고 주민들 150명이 긴급하게 대피라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지금 폴리스 라인이 쳐져서 이 싱크홀 가까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이 취재 기자와 촬영 기자가 가서 현장에서 지금 촬영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네. 가산동의 현 중계 상황입니다.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파트 예. 도로고요. 많이 그 싱크홀이 큰 싱크홀이 발생해서 지금 인근 아파트 주민은 대피를 한 상황입니다. 나무들도 많이 옆으로 쓰러져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예. 엿새간 폭우가 발생을 해서 이 싱크홀이 폭우 때문에 집안이 치마해서 발생하지 않았냐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추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차장 선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도 많이 무너져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싱크홀이 예. 물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뭐 땅속에서 뭐 상수도관 이런 게 터지면 싱크홀 발생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최근에 서울에 엄청난 폭우가 갑자기 기습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금천구 같은 경우에 148mm 정도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집안이 약해져서 침하한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일단은 뭐 의심을 하고는 있는데 예. 정확한 사고 원인은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예. 근데 저게 뭐 이 지방의 어느 뭐 이 벌판 이런 데서 저 정도 무너졌으면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예. 서울 도심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서 아파트 도로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예. 지나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비도 많이 내리고 옆에 공사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자 사고 수습 저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살고 계신 주민 한 150여 명 정도를 뭐 대피시킨 이런 네. 상황인데요. 경로당 쪽으로 일단 대피를 했고 직접적인 부상을 입으신 분은 다행히 없으십니다만 한 두 명 정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고요. 일단 경찰과 소방인력 한 100여 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현장 수습이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 같이 주차장 줄 그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기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들도 빠질 뻔해서 긴급하게 견인을 해서 다행이네요, 괜찮은 상황이고 그나마. 일단 축대 부분 붕괴 공사 현장의 축대가 많이 붕괴 가 됐기 때문에 그 축대를 다시 세우고 더 이상 이 싱크홀 자체가 번지는 것을 막아야지 일단 사고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부지방에 지금 뭐 큰 비 예보는 없지만 그래도 간간이 또 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관찰 세심하게 하면서 싱크홀 네.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전에 광주에서도 이 싱크홀이 발생을 했는데 이 폭우랑 싱크홀의 연관성 진짜 뚜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폭우가 발생한 곳에 특히 폭우가 많이 쏟아진 그렇죠. 곳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이제 더 이제 비 예상은 이번 주 안에는 없지만 앞으로 폭우 대비를 할 때 이 싱크홀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에서도 사건이 나타나고 예. 하니까 폭우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아주 안전한 집안에 폭우가 내렸을 때 100% 뭐 싱크홀이 발생한다. 이건 아니겠지만 혹시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노후한 축대가 있다든가 아니면 네. 혹시 또 뭐 주변에 공사장이 있다거나 그렇죠. 이럴 때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과거 기준으로는 안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최근에 들어서 무슨 뭐 공사장이 새로 뭐 시작됐다 뭐 축대 금이 갔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네. 보시면은요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현재 생중계로 되고 있습니다. 가산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줄이 그어져 있는 주차장입니다.
저곳에도 주차 차량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뭐 싱크홀 기미가 있었는지 차주들께서 차를 빼서 차 피해는 다행히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옆이 지금 뭔가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장이 주변에 있습니다. 예. 예. 주변에 이 아파트 주변 공사장이 있고 또 도로에 이게 싱크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라고 하니까 예. 또 굉장히 아까 사진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크더라고요. 76가구, 15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4시 반쯤 발생한 상황인데 다행히 다친 분들은 없고 지금 주민 두 명이 놀라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더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떠들썩했었죠. 송도 불법 주차 차량 주인이요. 결국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건 나흘 만인데요. 어제 사람들도 많이 몰렸습니다. 어제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너무 미디어나 이쪽에 퍼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헬스를 이제 그분이 하신 거예요. 자, 사과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인터뷰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자, 사과문 내용은 뭡니까? 일단 이분이 왜 그렇게 차량을 주차한 걸 가지고 반발을 했냐면 예. 원래 지난해 12월부터 정상적으로 본인은 등록을 해서 그것만 등록을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하지만 이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주차장을 출입을 하려면 이 경비원분들이 등록이 되는지 일일이 번호를 보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홀로그램 스티커를 차에 붙였어야 되는데 그걸 안 붙인 나머지 이거에 주차 등록이 안 된 차량으로 알고 스티커를 붙였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사과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오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끔 차량을 막은 부분들은 100% 굉장히 잘못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차를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한 부분도 사과를 했는데 일단 얘기를 하기로는 심적 부담이 너무 커서 그 이후로 사건이 사실 뉴스에서 다뤄질 만큼까지 큰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좀 무서웠겠어요. 사실 네, 잘못은 물론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사과문 낭독도 본인 직접 나올 수는 없었고 대리인이 아파트 대표자들과 주민 한 100여 명 가량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대리인이 낭독을 했고 네. 국민들 상당수는 뭐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 차량도 더 이상은 아마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중고업체에 넘겼다라고 하네요. 네. 뭐 아까 주민들이 환영한다고 하셨지만 또 일부 주민들은 왜 직접 나와서 사과를 안 하냐 이러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 사과문 낭독 이후에 이 주민들의 반응 어제 상황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아니요. 본인이 와서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아니 할 때부터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그 잘못된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너무 네, 말씀하신 대로 직접 나서기에는 좀 심리적 부담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를 간다는 입장도 이 사과문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또 이미 예정돼 있던 그런 인사라서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사, 네. 그러니까 예, 이분이 지금 이사를 간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차를 판다고 하고 이사 간다고 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혹시 이번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뭐 기분이 나빠서 그러니까 사과하기 전에 사과도 안 하고 차 팔고 이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의혹이 나왔었는데 이분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부터 예정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도 처음부터 가려고 계획을 했었고 자동차도 지금이 팔 시점이 돼서 팔고 있는 것인데 근데 하필이면 어떻게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공교롭게 시기가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이다. 예.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엄청난 지금 심적인 고통을 그럼요.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차에 지금 항의로 저렇게 다 붙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가 이분을 만났는데 거의 지금 몸을 못 가눌 정도라고 하고 예. 그리고 네티즌들이 거의 이 사건에 엄청난 지금 공분을 해가지고 국가중대사 수준으로 이분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서 예. 이분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예. 이렇게까지 네. 또 엄청난 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데 예. 너무 과도하게 이분을 공격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다 그리고 또 이제 이분 신상털기 하겠다고 지금 위협도 나타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한 부담을 느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에도 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이사를 가는 것도 좋고 뭐 차를 파는 것도 다 뭐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렇게 불법 주차돼 있으면은
그냥 견인 조치 했으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일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들 이제 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일단 도로가 아니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차들이 다니는 도로지만 예. 그냥 일반 개인 땅인 거예요, 저것도. 그리고 개인 땅 위에 또 개인의 재산인 자동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그걸 일방적으로 치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찰에도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여러 가지 법률 검토도 했지만 직접적으로 견인을 하긴 어렵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일종의 통보 조치, 주인에게 이거를 움직여 달라고 통보 조치를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다른 분이 비용을 들여서 차를 옮긴 다음에 그 비용을 이 주인에게 청구해야 되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면 사실 이게 이런 상황의 가정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에요. 예. 누가 아파트 주차장에 저렇게 입구를 그렇죠. 차를 막으려고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딱히 어떻게 법을 해야 될지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런 정도의 말씀밖에 못 드린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 사유지기 때문에 함부로 그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법 주차 이 차량 때문에 이게 포스트잇이 붙으면서 뭐 관광 명소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뭐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별개로 조사는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추후적으로 저것이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쓰는 사실상의 도로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일반 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혐의로 일단 수사를 해서 다음 달 초쯤에 소환 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일반 교통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관리사무소 측의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그런 혐의도 적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 지금 차 주도 경찰에 조만간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사를 갈 때는 뭐 이웃 주민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인사를 가는데 아마 저분은 왠지 이제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뭐 이래서 피하듯 이사를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육군 공격 헬기죠. 코브라. 생긴 것만 봐도 사실 굉장히 강해 보이는 그런 헬기인데 어제 불시착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말 다행인 것이 인명피해는 없었네요. 예, 그럼 어제 경기도 용인의 비행장에서 오후 4시 40분 정도에 예. 코브라 헬기가 이륙을 했는데 불과 1m 정도밖에 뜨지 않았을 때 이 예. 주 날개가 아예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추락은 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던 겁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가 있은 지 겨우 한 달이잖아요. 합동조사위가 꾸려져서 뭐 아직 그 결과 발표는 아직 안 한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결과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이게 조사를 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마리논 헬기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정비 불량의 문제도 조사를 해야 되고 운행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기체 자체 결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체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그 직전에 개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개조 과정을 조사해야 되고 근데 그 전에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헬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발 과정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조사해야 될 분량이 많아서,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빨리빨리 좀 결과가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 코브라 헬기 같은 경우는 미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주력 헬기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정말 이륙해서 1m면은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키 정도밖에 아니래서 사고가 없었는데 사실 우리 이 마리온 헬기 사망자까지 발생했었던 그 사고도 헬기가 보통 다니는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리논 사고가 났었을 때 불과 10m였던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정말 생각해 보시면 1m, 10m면 그냥 사람이 생각하기엔 큰 것 같지만 예. 헬리콥터의 이동 속도로 보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1m, 10m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10m 올라갔을 때는 그때 6명 타서 5명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번에도 조금만 늦게 만약에 메인 그 로터가 떨어져 주회선 날개가 떨어져 나갔더라면 비슷한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예. 10m 정도가 올라갔을 때 마리논 헬기 같은 경우에는 주회전 날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야말로 공중에서 이 헬리콥터가 내동댕이 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정말 큰 사고가 났던 거죠. 네. 뭐 지금 사고가 잇따르다 보니까 이 헬기 노후화 문제도 계속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전격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특히 오늘 이번에 일어난 코브라 헬기 같은 경우가
그런 전형적인 형태인데 코브라일기가 지금 수명이 들어온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쯤에 나왔었고 이게 사실 30년까지 아직 안 됐는데 원조 공격 헬기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예. 많이들 보시면 원래 헬리콥터는 사람이나 병, 그 자원 같은 것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쓰는 건지 직접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코브라 헬리콥터는 빠른 속도로 이 적진 사이를 완전히 왔다 갔다 하고 비정상적인 어떤 계행을 하면서 직접 탱크라든가 비상 병력을 공격하도록 만들어낸 헬리콥터거든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다 보니까 연한이 30년이어서 연한은 아직 남았는데도 노후화가 빨리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주력 헬기들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빨리 부품들을 그 수입하고 우리가 좀 기술력을 가지는 게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사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